오늘도 새해 마사지실을 찾아서 몇 군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피스텔은 얼마냐면요, 8천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집이 오래 살아가지고 세입자가 좀 흐름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 지금 수도회하고 그래가지고 중이요? 18. 있는데 아 비싸니까. 안녕하세요. 식사 마셨어요? 아 네. 고생하고 좀 가닥은 다른 데도 다른 방도 다 입히고 있어요? 똑같아요? 집은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죠. 다 틀리죠? 다 틀려. 네, 주인이 인테리어 할 때마다 다 틀려요. 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바닥에. 대체적으로 이런 걸로 하죠. 색깔만 좀 틀리죠. 여기는 베란다가 있어요. 그냥 베란다 좀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로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와서 보세요. 근데 원래 베란다가 아니구나. 그냥 창 에어컨용. 그냥 네. 옛날 건물이라. 네네. 네. 베란다 대용으로 그냥 갑자기 만드는 건데. 에어컨 넣으려고 만드는 건데. 나 여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도로. 네? 보통 오피스텔에 창문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복도로나 있어가지고. 도시가스도 나오고, 난방은 저기. 난방은 가스보일러죠? 네, 네. 도시가스. 보일러는 그럼 어디 있어요, 보일러가? 보일러는 저쪽에. 바깥에 있죠? 베란다 쪽이. 아니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여기 안에 한번 그러니까 있어요. 베란다 쪽. 베란다가 아니. 여기 양쪽으로 나눠져 있구나. 나눠져 있어요. 이 안을 들어가서 봐야 되지. 개별 난방이네요. 네, 개별 난방. 그러면 안 쓰면 안 나오는 거네. 안 쓰면 안 나오죠. 도시 더 가스인데. 그러면은 관리비가 여기 얼마라고요? 관리비가 기본 관리비가 한 12만 원. 네. 12만 원에서 이제 거기에 도시가스 별도로 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수도하고 전기는 플러스 쓰는 만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포함이 안 되네요.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죠. 네네. 12만 원에 일반 12만... 관리비가 이제 뭐 네. 관리하는데 네네. 경비비라든가 뭐 기타 그런 것도 네네. 다 들어가는 거고. 네네. 여기 겨울에 난방비 어느 정도나 나가요? 꽤 나름이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좀 내가 추위를 많이 타서 네, 네. 좀 이제 많이 쓰니까. 네, 얼마로 정도? 어떨 때는 10만 원 넘게 네. 나올 때도 있고요. 네. 다 있다면? 응, 내가 이제 지방에 많이 가 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8천만 원 하다가 7,800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걸어서 한 5분에서 6분? 네, 그 정도 되는 거리고요. 네, 그 다음에 실내도 아까 보셨겠지만 바닥이 완전 뭐 장판으로 되고 막 이런 데도 많은데 거기는 완전하게 마루가 깔려 있는데 그렇게 인테리어를 말끔하게 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도시가스가 또 들어오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가 또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또 주택용이고 웬만하면은 오피스텔 업무용보다는 주택용으로 들어가는 게 좀 낫죠. 예. 그렇기는 한데 제가 결정은 못했습니다. 이제 좀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좀 있어서 이제 결정은 못했고요. 동네를 이제 한번 돌아보겠는데 여기는 어디라고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좀 그 건물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가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거의 중국어로 돼 있고 이게 뭐 내가 중국에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문화를 좀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중국인촌에 안 살아본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제가 금정역에서 꼬치구이 식당을 작게 하나 운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또 그렇게 중국인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원래는 입주할 때 중국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입주하고 한 1년 지났는데 중국인이 막 하나 둘씩 막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그 일대가 다 중국인 그 마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도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인은 아닌데 조선족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 여기도 이제 많은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여기는 중국, 그러니까 조선족은 아니고 중국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동네가 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뭐 중국인이 있건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렇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두 번째 장소인데 거기서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더 싸면 7,200에 나왔어요. 7,200에 나왔고 역시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네. 이 근처에 또 공영 주차장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보일러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다른 것까지 뭐 필요한 것 더 수리들 다 해가지고 하려면은 제가 몇천만 원 걸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뭐 할 게 있을까요? 보일러만 바닥 난방만 뭐 샤시 같은 것도 새로 하고 뭐 여기는 짝수층 하세요. 짝수층 거기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에어컨 같은 거 하게 되면 저쪽에 아보일러 보일러는 다 바꾼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난방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주거를 하실 거면 보일러에다가 이제 연결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바닥 공사를 하셔야 돼요. 보일러는 있어요. 네, 보일러는 이제 바꾼 지 2년 됐나? 보일러 무슨 용이에요? 라제트. 아, 라제트 보일러. 그리고 여기 뜨거운 물을 써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겨울에 어떻게 쓰신 거예요? 온풍기 가지고 쓰신 거예요? 안쪽이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만 가지고 네.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사무실로 쓰니까는 괜찮은데 네. 주거는 안 돼요. 라디에이터로 주거는 못 돼요. 왜요? 추워서? 추워서. 그럼 손님 오시면은 손님도 이제 좀 아까지 이거 추울 거. 베드 자체가 온열 들어가. 네, 온열이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공기만 조금 데펴주고
안에서 이제 따뜻하게 오고 저희가 수건이 있으니까 큰 수건 수건을 덮어드리면 그게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주거를 하신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저거는 보일러를 깔으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만약에 이걸 사서 하실 때는 화장실도 무조건 바닥에 난방을 하세요. 겨울에 화장실 엄청 추워요. 밖에서 촬영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요? 불을 안에, 아니 밖에서 불을 켜주세요. 밖에 지금 불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계신. 여기는요, 이 사장님이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침대에 두 분이 누워 계셨던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아 마사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사지는 아니래요. 근데 뭐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리 아프신 분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곳이 거기서는 좀 이제 떨어진 곳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양평입니다. 양평인데 경기도 양평이 아니고 영등포 쪽 그 옆에 보면 양평역이 또 있어요. 예. 거기인데 여기 오피스텔이 얼마나 7,500이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와 여기 엄청 으리으리합니다. 이거 호텔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단지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요. 애초에 지을 때 호텔식으로 컨셉을 잡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호텔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네. 7,500에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지어진 지 꽤 2004년식이에요. 그래도 꽤 새 건물 같아 보이는데. 앞에 회전문도 있고 막. 건물 외관은 좀 여기 보면은요, 바닥이 카페트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아니면 누가 카페트를 깔겠어요 이게. 근데 이 카페트를 관리하기가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게 관리비가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하여튼 관리비에 상당히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들어가 보니까 다 이제 풀 옵션이고 깔끔하고 다 좋습니다. 예. 좋은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너무 작아서 베드가 두 개가 안 들어가는 정도고 그리고 또 주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가 있긴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되고 본인 차가 아니면은 이 방문객 차는 뭐 될 때가 낮에 잠깐 될 수는 있어도 계속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 근처에 또 공영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닥은 원목은 아니죠? 원목인 것? 타일이죠, 타일. 네. 아니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네. 이 타일하고 구분이 안 돼요, 나무. 장을 연결해가지고 길이가 없는 거인지 좀 넣어볼게요. 옆으로. 자를 안 가져와가지고 한번 누워보겠다고 했는데 뭐 누구나 많아 여기는 크기로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창문 좀 열어볼게요.
여기는 관리비가 8만 원이라고요? 이거 관리비. 여기는 난방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뭐지? 그것보다는 여기는 전기가 눈에서 없어서 대부분 전기로 많이 가동하세요. 아니 그니까 네. 난방이 전기로 가동이 된다고요? 아니 도시가스에 있긴 한데 네. 전기요금이 누진세가 없으니까 네. 전기로 많이 쓰시니까 전기로 그냥 한다고? 아, 네. 도시가스 해도 되고? 네. 근데 전기값이 오히려 더 싸다고요? 네. 누진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전기는 뭐 온풍기를 쓰는 건가요? 네. 온풍기도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도시가스 가동하시는 것 같고 네. 오래 사신 분들은 온풍기나 뭐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그러면 도시가스 쓰면 얼마나 나와요? 난방이? 난방은 트식이 나름겠죠? 겨울에 많이 쓰시면 뭐 10만 넘게 나올 수도 있고 거의 안 쓰시면 뭐 안 나오고 일반 집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주차는 다 가능하고 여기 있는 세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 반 정도 되는데 주차비가 4만 원 있어요. 주차하시면 그러면 주차비만 내면은 언제든지 주차가 가능한 거예요? 주차는 가능하긴 하죠. 한 달에 4만 원 되시면 아 그냥 바로 가능한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외부 차량은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차가 없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와서 손님들은 그거는 뭐 관리실에 얘기해서 네. 뭐 방문객이라고 등록하셔야 되겠죠. 아, 방문객이라고 하면 자고 가는 게 아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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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몇 시간 있다 가는 거는 네.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주차 가능한 거. 근데 여기 양평역에 딱 오니까 느낀 그 첫인상이 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네. 아니 여기 서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없고 차도 없고 한산하고 이게 조용한 게 그거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서울 막 복잡하잖아요. 막 그냥 와글와글 막 근데 여기는 진짜 어디 힐링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와 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여기가 조용하고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보세요. 마을버스 왜 서울인데 이 정도 면은 마을버스가 다닐만한 그 길이 아니잖아요. 마을버스는 보통 이렇게 막 언덕 같은데 이런 데나 있지 이게 여기가 인구가 그만큼 없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가 서울을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서울 중심에서 살짝만 벗어난 거지 말하자면 거기다가 한강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적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변두리다. 변두리로 가려면 거의 이제 화곡동 뭐 이쪽으로 가야지 서울을 좀 벗어나 서울 근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서울 그 근교도 아니죠. 근교도 아닌데 근교 같은 분위기가 난다 이거지. 경기도 같은 분위기가 나요. 좀 이상합니다. 건물은 물론 이제 큰 건물은 몇 개 있지만 뭐 몇 개 건물 있고 아주 이게 이제 대로변 사거리인데 그렇게 큰 빌딩이 많이 보이지는 않죠. 제가 한번 그 부천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부천에 갔었는데 거기는 엄청나더라고요. 예. 빌딩들이 엄청나고 와 차도 많고 막 그런데 여기는 거기보다 오히려 많이 한적하네요. 예.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이제 먹자골목 안으로 거 들어가는데 이제 없잖아요. 뭐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 약국을 보면은요, 와, 이 약국 맞습니까, 이거? 세상에, 이런 약국, 와, 이건 슈퍼마켓인 줄 알았어. 근데 약국이야. 야, 저 약국 그 사장님은 너무 정직하게 약을 파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아프다고 오면은, 아, 그거 약 안 발라도 나요. 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조금만 아파도 겁나서 막 약, 이약제 막 사먹잖아요. 달라는 자리에서 안 주신 거야, 저 선생. 아, 그거는, 그냥 며칠 지나면 나 이렇게 돈을 벌려면 기침 한 방만 해도 뭐 이약제랑 막 섞어가지고 조제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듬뿍 막 약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정직하게 돈을 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안무 있을 때도 그 약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약국 옆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문방구하고 바로 붙어 있었는데 둘 다 찌그러져 가는 약국이었고 찌그러져 가는 문방구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문방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약국도 딱 하나요. 근데 저는 문방구는 거기 그냥 들락날락하면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문방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 사러 가야 되고 뭐 자 사러 가야 되고 맨날 들락날락 했거든요. 풀 하나 때문에 인터넷 쇼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약국은 갈 일이 없어. 나는 평생 약을 먹어본 적이 없고 서른 살 때부터. 네,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감기 걸리지도 않고 감기 약도 안 먹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약국은 번성해가지고 내가 거기 수안보에 있을지 한 1년 지나니까 건물을 하나 샀더라고, 건물을. 근데 문방구는 망했어. 그나마 하나 있던 문방구가 망해가지고 거기는 문방구가 없는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문방구가 망했는데 제가 약국 안 가고 문방구가 들락날락한 저는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라는 거는 자연치유를 통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거고 마사지도 자연치유의 하나입니다. 아프시면은 웬만하면 수술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연치유를 해드리기를 권장을 드립니다.